자, 이제 2부에서는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대 실크로드 말고 현대 실크로드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대 동서양에 있는 그 실크로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선 중에서요, 원래 빨간색 선이 그 처음에 만들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였어요.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였고, 당시 그 러시아가요, 그 청나라의 연해주 지역을 그 먹었었잖아요. 그 아편전쟁 전후로 이 연해주 지역을 먹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중국하고 그 러시아하고의 그 동쪽 경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국은 또 이제 추가로 철도 부설을 또 해요. 일본하고 러시아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붉은색 이 선으로만 갔는데요. 현재 서쪽 구간은요, 그 파란색 선으로 바뀌었어요. 뭐냐? 현재는 파란색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 제정 러시아에서 그 뭐냐? 지금도 있는데 시베리아 유배형이 있어요. 시베리아 유배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유배를 보내는데 시베리아 땅으로 보내요. 그냥 시베리아 어딘가로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개마고원 지역으로 막 유배를 보내요. 삼수 갑산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보다 거기가 더 고역인 거야. 거기가 더 고통인 거예요. 진짜 의지하고 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인들을 갖다가 그 철도를 다시 만든 거예요. 죽음의 철길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색 라인은요, 이제 중간에 뭐좀큰 도시들이 있어서 거쳐가는 지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라인은요, 지금 시대에 운행하는 철길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약간 그더 많은 도시들을 거쳐가는 철도들이에요. 그래서 동쪽의 종점은 블라디보스토크예요. 서쪽은 모스크바. 그리고 동쪽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좀 약간 좀더 쉬운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게 그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기본망이에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이제 유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그 이제 몽골하고 러시아의 경계인 이르쿠츠크, 그리고 울란우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접경 지역인 그 두만강의 그 하산, 두만강의 다리도 있어요. 그 거기까지가 그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한반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제일 빨리 갈수 있는 길이 몽골 횡단철도가 있어요. 북경에서 그 이르쿠츠크에서 북경까지 동서를 연결을 하는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통과해요. 그래서 몽골 횡단철도가 있어요. 여기를 가고요. 이제 중국의 횡단철도가 있어요. 중국 횡단철도는요, 북경에서 그 장저우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 두르즈바라는 곳으로, 그래서 중국의 실질적으로 그 동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설계가 돼 있고, 여기서 두르즈바에서요, 노보시비르스크로 가는 길이 있고, 예카테린부르크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자,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주 횡단 철도.
이제 중국의 하얼빈역이 있어요. 그 하얼빈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저기 신의주에서 하얼빈으로 해서 올라가서 하얼빈에서 울란우데로 올라가는 만주횡단철도가 있는데, 이 만주횡단철도는 하얼빈으로 가는 거 말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이렉트로 가는 지선도 있어요. 지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이제 그쪽 길도 있어요. 그 현재는 이 중국 쪽에서는 또 철도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좀 일단은, 그리고 아시아의 그 교통망을 연결하는 거는요, 현재 그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연결을 할수 있는 그 두만강 선이 있고요. 그리고 경의선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철도 운영권은 당연히 러시아가 갖고 있어요. 모스크바 야로슬라브역이 서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 블라디보스토크역까지. 단일 노선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그 노선의 연장이 9,334km예요. 본선이. 그리고 본선의 총 역의 개수는 850개 역이 있는데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호 열차처럼 등급이 낮은 열차들은 거의 웬만한 역을 다 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의 그 침대 열차는 무궁화호에만 있어요. 그 무궁화호에만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등급이 조금 높은 열차들, 뭐 ITX 새마을이라든지 뭐 KTX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열차들은 이제 대형역은 무조건 멈추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서울역, 용산역, 그 서울역, 용산역, 그 그리고 뭐 광명역, 대전역, 동대구역, 익산역, 뭐 부산역, 광주송정역, 목포역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대형역들 있죠. 그건 급은 다 달라요. 근데 그 주요 역만 해도 한 수십 역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요, 그 현재 이제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하는 그 속도로 그 왔다 갔다 할 경우,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그 운행 소요 시간은 7박 8일이에요. 무궁화 열차 속도하고 정확히 같진 않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시속 300km급 KTX가 다닌다고 쳐도 1박 2일이에요. KTX 가라도 1박 2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요, 우리가 그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출발을 한다 쳐요.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가도 한 2시간 10몇 분 걸리거든요.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논스톱이 2시간 10분이 조금 넘어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서울역에서 신의주역까지 나중에 고속철도를 논다고 쳐요. 근데 고속철도를 논다고 쳐도 최소 서울역에서, 뭐냐, 최소 서울역에서 DMC까지는 아마 기존 선을 같이 써야 될 거예요. 아무리 그 이제 경부고속철도처럼 그 금천구청역에서 그 따로 나뉘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DMC역을 일단은 지나고 나서 그 인천공항 가는 거 나가듯이, 아마 그 서울하고 그 고양시의 그 경계 아마 그쯤 가서야 나갈 것 같은데, 아무리 빨라도 거기서 고속철도를 뚫는다고 쳐도 개성역하고 평양역하고 신의주역은 무조건 가겠죠. 그렇게 따진다 쳐도 신의주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한
경의선이 그 개량되기 전에 노선이 연장이 490km가 넘거든요. 거의 500km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뭐라 직선화를 좀 시킨다고 해도 이제 ITX 새마을이 그 다니는 그 직선화를 친다고 만든다 쳐도 한 450km 정도는 될 거예요, 충분히. 아무리 직선화를 해도. 그리고 그런 그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만든다 쳐도 그 고속철도 만든다 쳐도 한그 2시간 반 이상은 걸릴 거예요. 자,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몰라. 이제 그 아예 서울역에 그 시스템이 있겠죠. 그 서울역이에요. 그 출입국 심사를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 공항철도 서울역처럼. 그 공항철도 서울역에 그 출입국 심사를 하는 그 공항터미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짐은 따로 보내고 이제 몸만 인천공항을 가잖아요. 그 직통열차는.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뭐냐 아니면 이제 서울역에서 그 이제 경의선을 탈때 그런 시스템이 아마 생기겠죠. 경의선 탈때그 뭐냐 중국 밖으로 나갈 사람들은 출입국 심사를 하고 타라. 그렇게 아마 시키겠죠. 출입국 심사 하고 타라고 하겠지. 그렇게 하고 그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기관사가 좀몇 명이 타가지고 아마 중간중간에 교대를 할 거예요. 뭐 주요 지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가지고, 뭐, 신의주, 북경, 몽골, 그리고 시베리아 거쳐가지고 그 유럽까지 간다 쳐도 1박 2일인 거예요. 응. 그렇게 쳐도 1박 2일이에요. 시속 300km의 KTX가 다녀도. 그러니까 역마다 출입국 심사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서울역에 있는 그 공항철도 그 공항터미널에 그 시스템을 착안을 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KTX 이용객이 한정해가지고 그 중국으로 나갈 사람들은 출입국 심사하고 탈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 KTX 타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고요. 그 아마 그러면 이제 서울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타는 승강장을 아마 따로 만들겠죠. 네. 근데 아마 KTX가 운행을 하게 될 경우 KTX는 서울역, 개성역, 평양역, 신의주역 이렇게만 아마 멈추고 갈 수도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처럼. 그러니까 제일 조금 멈추고 가는 열차들은 그렇게만 찍고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고속철도 전용선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ITX 새마을로 바꾸게 되면 이제 뭐 DMC는 못 멈추고, 아마 뭐, 대곡역? 그, 대곡역? 백석역? 일산역? 뭐, 금촌역? 그, 문산역? 그리고, 그러니까 KTX는 아마 선을 따로 놓겠죠. 고속철도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짧게 놔도 개성부터는 고속철도 따로 놔야 될 거예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좀 짧게 가는 고속선로 놓고, 고속선 놓고, 그 경부고속선처럼. 그리고 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선 놓고 아마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될 거예요. 경부선하고 호남선처럼. 아무리 짧게 잡아도 개성역부터 놔야 돼요. 좀 길게 잡는다 치면 이제 서울하고 고양시의 그 경계, 그래서 DMC역을 지나면 거기서 이제 따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뭐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아마 그 응용할 수는 있겠죠. 그 일산으로 가는 그 GTX를 연장하면서 그 GTX는 지하로 놓잖아요. 그 지하로 놔가지고 그 선을 조금 이제 연장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성쯤에서 이제 KTX 고속선을 만나게끔 뭐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개성역에서 한번 만나고 평양역에서 한번 만나고 신의주역에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 대전역, 동대구역 이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짧게 아니 정주역은 왜안 거치면 안 돼요? 최소 안주역은 거치잖아요. 길목상 안주는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안주는 거치는데 정주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정주는 만약에 거리상으로 안 맞으면 아마 그냥 그 ITX 새마을금만 멈추겠지. KTX는 통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김천역하고 구미역을 따로 그 김천구미역으로 그 따로 그 그냥 밖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 거리상 좀 돌아간다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김천구미역처럼 만들 수는 있을 거야. 천안나산역이나 김천구미역처럼 될 가능성은 있어요. 직선거 안주가 돌아간다고요? 오히려 그 안주가 그 청천강 건너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지역이던데? 청천강 건너기 전에 안주를 지나가야 되던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청천강 건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주로 가던데? 하여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만약 본격적으로 선을 잇게 되면 기존 선 개량함과 동시에 고속선은 따로 만들겠죠. 멈추든 안 멈추든. 그러니까 고속선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진짜 완전 그 평양 신의주급의 그런 개성 평양 신의주급의 대도시만 있는 그게 목적이거든. 고속선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속선은. 그 뭐냐? 막 별의별역 다 멈춰주고 그막 괜히 울산역 서쪽에 만들어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건 님비가 되는 거지. 하여간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깔아도 그렇게 KTX로 만약에 KTX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그 모스크바까지 간다고 해도 1박 2일이에요. 어, 네. 네, 오랜만에 오네요. 그렇구요. 원래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네, 뭐, 진행과 잘 지냈죠. 1888년, 프랑스에서 주는 그 거액의 차관을 자본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시 러시아는 철도가, 우랄산맥 서쪽까지는 그 철도가 부설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장 계획으로, 이제 러시아 황제, 짜르, 알렉산드르 3세의 명령에 따라서 1891년에 착공을 해요. 1891년에 착공해서 1895년까지 아무르강 구간만 빼고 대부분이 다 개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아무르강 대신에 바이칼 호수를 우회하는 그 구간을 대신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 바이칼 호수 남쪽으로 우회를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횡단 노선이 개통이 됐고 1916년에 아무르강 구간까지 완전 개통을 했어요. 맞아요. TSR은 관괴예요. 그리고 1915년에 카렐리아 공화국에서 이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1956년에는요. 앙가라강에 이제 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철도가 지나가는 그 일부 지역이 그 수몰이 돼요. 그래서 바이칼호 근처에 일부 선로가 버려졌다가 그 나중에 바이칼호 인근에 환 바이칼 철도를 부활을 시켜요. 그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중앙선 철도가요,
그 중앙선 철도가 그 안동에서 영주 구간이 그 이설이 됐어요. 최근에 그 이설된 구간이 있어요. 안동에서 영주까지가 그 안동에서 영주까지 그 이설 뭐냐 이제 복선 전철화를 전제로 이설이 거기가 제일 먼저 이설됐는데요. 그 영주댐이 그 만들어졌어요. 그 영주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동역에서 영주역까지의 그 중앙선이 제일 먼저 이설됐어요. 그 이제 영주댐이 그쪽 수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로 이설이 됐어요. 그렇고요. 아예 하류 지역으로 이설됐어요. 그렇고 아그 영동선 스위치백은 이제 없어졌죠. 그기 뭐냐 저기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그 뭐냐 동대구, 김천, 문경, 영주, 탭, 영주 그리고 도계 그리고 강릉까지 그런 영 뭐냐 경북 영동선 철도가 있는데 네 하여간 그렇다고 해요. 그런 철도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제일 늦게 개발이 될것 같아요. 그렇고요. 일단 횡단 노선은 개통이 돼요. 개통이 되고요. 그 1929년부터요, 전기 기관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전철화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앞에 해경행정 총로님이 얘기했던 만큼,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전 구간 전철화 사업은 무려 73년이 걸려요. 1929년에 시작을 해서 2002년에 끝났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강대국이라고 해도요. 이 9,334km라고 하는 총 연장은요. 경부선 길이의 20배가 넘어요. 자, 그 구간에 전신주 세우고 전선 올리고 그리고 그 시운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복선 전철화 그 몰라. 단선 전철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철화를 하는 과정에서 직선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는 겨울에 엄청나게 많이 추워요. 여름엔 엄청나게 덥고요. 그래서 혹한기에는 영하 6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전선이 그 얼어버리면 이게 제대로 운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까지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KTX가 이 철도를 운행을 하려면 별도의 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땅이 녹으면서 늪지대가 형성이 돼서 차다가 제대로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단일 노선으로는 모스크바가 종착 편성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그 철도가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제 모스크바에서 추가로 더 운행을 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헬싱키, 탈린, 민스크, 베를린 등 연계열차는 다 있어요. 연계열차가 다 편성이 돼 있어요. 뭐 갈아타도 되고요. 그뭐 근성열차를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울란우데에서요.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중국 북경까지 비전철 지선도 있어요. 그리고 우수리스크 이런 데서 갈라져가지고 그 북한과 국경을 맞대는 하산역을 거쳐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의 두만강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운행하진 않아요. 북한이 철도 환경이 워낙에 좋지 않아. 그렇고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사를 착공을 해요. 블라디보스토크를 얻었어요. 그 북경조약으로 아편전쟁 그 애로우 사건으로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그이 과정에서 중국에게서 청나라에게서 연해주를 떼어와요. 그래서 러시아는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를 얻게 돼요. 그런데요, 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공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중국인 고려인들까지 대거 동원을 해요. 그래서 첫 부분 개통은 1898년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횡단철도는 그 직선으로 만주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직선 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가 지나는 땅을 청나라로부터 할양을 받아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의화단 운동 때이 구간에 그 만주 횡단철도가 훼손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졌는데 그 뭐냐 러일 전쟁 때 임시철도를 놓기도 했어요. 전구간 개통은 1916년. 그래서 이제 서쪽부터 동쪽까지 주요 구간이 있어요. 주요 구간은요,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그 니즈니노브로 그 니즈니노브고로드라는 역까지 가요. 니즈니노브고로드까지 441km 구간이 있어요. 어쨌든 아니 그 안주 거쳐가든지 정주 거쳐가든지 그거는 뭐냐 기존 선의 그 연결에 따라서 그냥 따라 그 직선화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둘다 가기는 가죠.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니즈니노브고로드까지 441km 이거는 이 구간은 그 뭐냐 기존의 경부선 철도가 조금 약간 직선화가 안 됐을 정도의 그 거리 정도는 돼요. 아마 나중에 그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의 그 구간을 좀 이제 기존선을 직선화하는 거. 기존선을 직선 전철화하면 한이 정도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이 구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예카테린부르크역까지 한 1,400km 정도의 그 구간이 있어요. 볼가강을 철교로 건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평평한 지형이에요. 끝없이 농장이나 중간에 숲 잠깐 보이고 그 별장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그 우랄 산맥을 통과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주로 이제 낮은 산 사이로 철로를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간다 치면요, 모스크바에서 예카테린부르크까지는 한 이틀 걸려요. 그리고 이제 예카테린부르크부터는 이제 그 러시아 행정구역상으로 공식적으로 이 시베리아 지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은 그 노보시비리스크역까지 한또 1,500km 정도의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타이가지대예요. 침엽수가 엄청나게 빽빽하게 있고요. 튜멘하고 옴스크 등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노보시비리스크 역에 도착하기 전에는요, 이제 오브강을 건너요. 여기까지가 모스크바에서 3일이 걸려요. 모스크바에서 여기
그 시베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인 이 노보시비리스크까지는 3일이 걸리고요. 자. 네. 그 수용소 맞고요. 그리고 노보시비리스크에서 이제 이르쿠츠크까지 여기까지가 한 1800km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평평한 지형에 자작나무밖에 없어요. 예니시에이 강을 건너요. 중간 지점역으로는 그 크라스노야르스크 역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 1800km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르쿠츠크에서는 그 중국 국경으로 가는 몽골 횡단철도를 그탈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르쿠츠크 역에서 또 치타역까지 한 1000km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바이칼 호수를 좀 따라가는 구간이 한 몇 시간 있고요. 그래서 이 횡단철도 구간 중에서 뷰가 제일 이쁜 구간이래요. 단, 낮에 갈 경우만. 낮에 갈 때만 제일 이뻐요. 그렇구요. 그리고 여기는요, 좀 구릉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탁 트인 풍경은 좀 별로 없어. 계곡이나 산맥이 좀 많고요. 그리고 치타 쪽에 거의 도착하기 거의 직전 구간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선상에서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지점을 통과해요. 한 1040m 해발 고도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그 경강선 철도가 살짝 해발 고도가 요런 구간이 살짝 있을 뻔했는데, 요즘은 그 철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해발 1040m의 철도 그거 잘안 만들죠. 아, 근데 태백은 해발 고도가 좀 넘어요. 태백은 해발 고도가 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울란우데를 지나면요, 몽골의 울란바토르하고 중국 북경으로 가는 몽골 종단철도가 여기서 분기를 하고요. 그리고 치타를 지나면 여기 치타역에서는 그 하얼빈으로 가는 만주횡단철도가 나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치타역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역까지가 3000km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의 국경 지역인 아무르강을 살짝 좀 걸쳐서 가요. 그래서 여기 강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이는 데예요. 그리고 이 아무르강을 건너는 하바롭스크 대교가 있는데, 여기는 2.6km나 다리 길이가 되고요. 횡단철도에서 제일 긴 다리예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침엽수 타이가가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볼수 있는 숲하고 약간 비슷한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은 약간 그 해안 쪽 역으로 나가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안 블라디보스토크 해안으로 가는 거 말고 이제 두만강으로 건너가는 그 핫산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국경 쪽에 핫산역으로 가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동해선하고 그 연결될 그 구간이에요. 우리나라의 동해선이 이쪽 핫산역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직접 연결은 안 돼요. 그렇고요. 그 주요 열차표는요, 전 구간을 한 번에 완주하는 열차는 하루에 한편 다녀요. 그러니까 그 주요 역 기준으로 하루에 한번 통과해요.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한 24시간 전후로는 된다는 거겠죠. 대신에 구간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시간대별로 있어서 중간에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편성은 나중에 뭐 우리가 개통이 되면 좀그 있고요. 일단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철도 노선인 그
모스크바의 야로슬라브 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역까지를 논그쭉 가는 편성이 있어요. 아, 수용소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그쭉 가는 철도는요, 진짜 이 본선 전 구간을 7박 8일 동안 달려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을 달리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다른 러시아의 장거리 열차보다도 쾌적하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운임이 좀 비싸요. 왜냐면 거리도 제일 긴 만큼 정차는 역은 조금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이 열차들은 우리나라의 ITX 새마을 정도의 그 운행 속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열차 편성 번호가 100 단위로 올라가는 열차들은 정차역이 훨씬 많아지고 시간이 더 걸려요. 7박 8일 안 걸려요. 더 걸려요. 그래서 진짜 한 보름 이상 가는 열차들도 있어요. 그 정차역이 많아지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열차들은 시설이 그 무궁화호의 옛날 객차에서 한 통일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통근 열차 다니는 그 객차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통근 열차 그 객차 정도의 약간 그 시설보다 조금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요. 그 대신에요. 좀그 그렇게 정차 시간이 굉장히 그 정차역이 많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노선들은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편도 한 10만 원 선으로 갈 수도 있대요. 정차역이 많을수록 요금은 싸져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요.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중국 북경으로 가는 그 제일 빠른 열차가 7826km를 운행하는데요. 그 보통 한 130시간 전후로 걸려요. 좀 빠르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가는 열차 편성은 아마 이 노선으로 갈 거예요. 중국하고 몽골을 거쳐서 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경의선에서 직항으로 갈 경우는 아마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고요. 문제는 이게 국제 열차라서 할증이 붙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이용해서 표를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 구간을 갈 때는 식당차가 몽골로 바뀌고요. 몽골식으로. 러시아 구간에서는 식당차를 러시아식 식당차로 바꿔서 가요. 식당차를 좀 바꿔서 가요. 그리고 문제는 몽골 구간은요, 이 선형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최고 속도가 시속 75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에요, 그 지금 장항선의 그 단선 구간 있잖아요, 단선 비전철 구간, 아직 그 직선화 안된 구간, 직선화 안된 구간이 지금 이 속도로 운행이에요. 그 지금 경전선, 서부경전선 있잖아요. 서부경전선이 아직 그 직선화가 안 됐는데, 한 시속 75km보단 솔직히 빨라. 서부경전선이. 동부경전선은 지금 직선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빨라요. 왜냐면 거기는 동부경전선은요, 그 광양에 포스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주부터는 KTX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긴 좀 빨라요. 그렇구요. 그, 몽골하고 러시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 중국하고 몽골의 그 경계인 얼렌역에서 대차를 교환을 해요. 대차를 교환을 해요. 그, 대차 교환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북경에서 출발해서 만저우리역을 출발해서 아니 만저우리역을 거쳐서 8,981km를 운행하는 그 편성이 있어요. 한 140시간 전으로 걸리고요. 그 여기는 하얼빈을 거쳐가요. 그래서 만주 횡단철도로 가기 때문에요. 몽골을 통과하는 비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요금은 조금 싸요. 쌀 수도 있어. 국제열차 할증은 안 붙어요. 다만 북경에서 출발하면 조금 더 비싸고요. 선양이나 하얼빈에서 출발할 땐좀 유리해요. 그래서 만저우리역에서 그 대차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구간에서는 중국 쪽에 식당 차가 좀 느려가지고 최고 속도는 그 시속 한 120km 정도로 운행을 해요. 그 우리나라의 그 ITX 새마을이 경부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시속 150km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한 시속 180km까지 밟을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현재 그 전철 직선화가 된 구간은 준고속으로 바뀐 데는 시속 180km대까지 갈수 있어요. 그리고 KTX의 경우는요, 전라선 구간에서 한 시속 200km 구간대 가요. 그 시속 230km로 운행을 해요. 그 경강선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북한 평양역까지 가는 게 있어요. 평양역까지 가는 열차는요, 무려 1,267km예요. 모스크바까지 1만 km가 넘어요. 그래서 현재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가는 게 세계에서 가장 그 장거리 여객 노선이고요. 200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실제로는 206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국제열차들은 웬만하면 연착이 안 되도록 신경 엄청 써요. 다만 이제 그 이제 남북 경협 정책으로 선로가 정비가 될 경우는요. 이제 만약에 종착역이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역까지 간다고 쳐요. 우리나라 부산역까지 갈 경우는 그 거리가 늘어나야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할수 있게끔 이제 북한의 선로를 직선화할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의 선로를 직선화하게 되면 소요 시간은 20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철도 기술이 들어가면. 그래서 무한승 세계 최장거리 여객열차로 현재 기네스북에 실린 구간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경의선을 정말 자유롭게 그 편성을 할수 있게 되면요, 그 모스크바에서 부산까지 가는 세계 최장거리 열차의 그 기네스북 기록을 우리나라가 경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경의선 철도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게 기네스북에 들어가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경제적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냐,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가 1,267km인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도입이 되면 한그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그 선로 경의선을 직선화를 기존 노선 직선화 사업을 하면요. 한만200한한
한만 240km 정도로 한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평양까지가. 그리고 그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그 거리를 감안을 하면 한 모스크바에서 부산까지 한만 700km대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ITX 새마을 그 기준으로는. KTX는 아마 조금 더 짧아질 수는 있어요. 아, 근데 KTX의 경우는 경부고속철도가 경부선보단 조금 길죠? 그 신경주역으로 그 돌아가다 보니까 신경주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더 걸려요. 그래서 현재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제일 빨리 가는 특급 열차가 7박 8일을 걸려요. 근데 그 7박 8일의 기준은요, 한 시속 150에서 한 시속 180km로 좀 운행을 한다. 그런 게 기준이에요. 근데 현재 그 중국식 식당차가 운행하는 중국 구간의 경우는 한 시속 120km 정도 속도로 운행을 한다고 하고요. 몽골 구간은 그 선형이 좋지 않아가지고 최고 속도가 시속 75km. 우리나라의 서부경전선보다도 느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느린 구간이 서부경전선이거든요. 그 아직 직선화가 안 돼가지고 그 지금 동부경전선은 직선화가 됐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광주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 남한에서 거기가 제일 느려요. 그런데 그 속도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몽골 구간이 서부경전선보다도 느려요. 한그 우리나라의 그 뭐냐 지하철이 그 보통 한 역에서 한역 사이를 한 시속 60km대로 운행하거든요. 한 시속 60km대로 운행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하철 중에 신분당선이요. 신분당선도 그 광교역에서 정자역까지는 다른 열차 노선하고 비슷비슷하고요.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가 한 시속 90몇 킬로, 한 시속 90km대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제일 빠르게 운행하는 구간이 수원역에서 안양역 구간이 한 시속 150km, 한 시속 130 이상은 운행을 해요. 거기가 제일 빨라. 왜냐면 경부선 1선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급행열차만. 몰라, 경의중앙선 구간은 좀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경의중앙선 중에 그 중앙선하고 경춘선 구간은 역 사이의 간격이 길어서 아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항철도도 조금은 더 빨라요. 그 아마 경강선에서 그 서원주에서 강릉 구간이 한그 시속 한 230km 그 정도 속도로 운행을 하고 그 청량리에서 서원주까지는 시속 180km대로 운행을 해요. 그렇게 운행한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 그래서 이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요, KTX가 만약에 시속 300km대로 운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1박 2일이 걸려요. 시속 300km로 논스톱으로 간다고 쳤을 때 1박 2일이에요. 실질적으로 1박 2일로 못갈 거예요. 중간에 경유를 해야 될 거예요. 기관사들이 쉬어야 돼. 교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중간에 쉬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갈때한 2시간 20분 걸려요. 그게 2시간 20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서울에서 신의주까지가 2시간 40분 걸릴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KTX 논스톱이 생길 경우에. KTX 논스톱이 생긴다는 전제 하에. 그렇고요.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모스크바에서 평양역까지 1,267km지만 이제 나중에 진짜 우리가 통일 사업해가지고 남북 협력 사업해가지고 부산역까지 있게 되면 한 1,700km대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700km대 후반대로 모스크바에서 부산까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부산역까지. 그렇게 되면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거리 기록은 경신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인선을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남한까지 그 철도가 연장이 돼가지고 세계 최장 열차 편성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열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 뭐냐 모스크바에서 그 격주 목요일에 출발하는 그 열차 그거 말고 아마 우리나라가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기술로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되면. 근데 아마 당장은 KTX가 당장 처음부터 운행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그 몽골 구간이 선형이 안 좋아서 KTX가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고 몽골 구간 직선화 해야 되고요. 그전 복선 전철화를 해야 돼요. 최소. 최소 복선 전철화 해야 되고,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속 300km대로 운행을 할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한 시속 230km대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경부고속철도를 만들었듯이 신의주까지는 그 시속 300km 전용 고속철도를 따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의 고속선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한그 서울에서 원산까지는 또 중고속 노선을 만들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전 세계 철도 매니아들은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하게 될 경우 뭐 무궁화 열차나 ITX 새마을급으로 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궁화나 ITX 새마을급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가끔요. 근데 적어도 일단은 베이징까지는 KTX를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베이징까지는 KTX를 놓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KTX가 정말로 유럽까지 가게 될 경우, 그 유로스타 이용해가지고 런던까지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는 진짜로 정차역은 최소화해야죠. 그렇게 될 경우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정차역을 최소화해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마 이제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좀 개선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KTX가 다닐라면. 기술적인 개선은 필요할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못 가요. 일단 기술적인 개선은 제일 우선시 해야 될 때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중국, 몽골 구간만 개선하라면 어느 정도는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열차 편성에 따라서 시설의 급도 달라요. 그렇고요. 일단은 동해선으로 쭉갈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역은 직접적으로 갈순 없어요. 그 북한의 두만강역에서 그 러시아의 핫산역 쪽으로 가고 핫산역에서 가는 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출발하는 그 선하고 중간에 만나서 거기서 합해져서 가요. 그렇고요. 그리고 시계가 좀 많이 걸려 있는데 기준은 모스크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차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게 좋고요.
중간에 내리는 역에서는요, 정차는 역마다 뭐그 먹을 것을 구할 기회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살려면 블라디보스토크역 마트가 제일 저렴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거리 열차들은요, 기본적으로 침대카는 원칙으로 해요. 다리 뻗고 잘수 있어요. 근데 다만 키 170cm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침대 열차는 무궁화호에 좀 한정이 돼 있었죠. 무궁화호에 한정이 돼 있었고요. 몸은 오히려 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잘 버틸 수 있으면 돼요. 지평선 이런 거 보이면 그냥 자면 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자기가 술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보드카 와인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 좋아하면 어울리기 쉬워요. 근데 최근 러시아 철도 정책 차원에서 음주 자체를 금지하기도 해요. 보드카는 얄짤 없어요. 그렇고요. 세면대는요, 물줄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세수밖에 못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한 번에 일주일 내내 횡단하는 일정보다는요, 중간중간에 뭐 바이칼호라든지 시베리아에서 제일 큰 노보시비리르스크 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본토하고 시베리아 그러니까 약간 우랄 산맥 그 경계에 있는 예카테린부르크 역이라든지, 하여간 뭐 그런 데서 중간중간에 내려서 하루 정도 쉬는 편이 위생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 일주일 달린 사람들은 요금 문제 때문에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고요. 어떤 오스트리아의 철도 공무원이 비엔나에서 평양까지 13,000km를 철도로만 여행한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북한하고의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중립국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여행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북한이 철도가 완전히 개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요, 일반 여행객들은 두만강 열차편으로 입국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동해선으로 들어온 거는 못 타요. 동해선으로는 입국 못 하고요. 뭐냐, 중국의 단둥역에서 경의선으로 들어오는 거는 허용은 하는데, 그건 아마 평양으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중간에 잠깐 내려서 쉴수 있는 역은요, 정차 시간이 10분 이상 길어지는 역. 되게 조그만 역들은 웬만하면 못 내려요. 그리고 러시아 매점에서는 담배를 취급 안 해요. 그리고 일단은요, 열차 내에서 무조건 금연이고요, 한국의 역들도 무조건 금연이에요. 그리고요,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항상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요, 팔도 도시락 라면을 판대요. 그래서 다른 음식이 익숙하지 못하면 그냥 팔도 도시락 라면 사서 드시면 돼요. 만약에 모자랄 경우. 팔도 도시락 싸구려 있잖아요. 그거 드시면 되고요. 식수는
열차 내부의 카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나라라서 콘센트 쟁탈전이 좀그 치러지기는 해요. 그래서 멀티탭을 챙겨가면 영웅이 될수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콘센트 선점해 가지고 막그 한국 사람들끼리 막 보조 배터리 막 돌려가면서 충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조 배터리 돌려가면서 충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렇고요. 그 침대가 위층하고 아래층으로 나뉘어 있는 열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층 침대는 무조건 누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밑층 침대는 좀 앉을 수도 있지만 그 낮에는 위층에 그 눕는 그 침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앉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말이 통하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변기 문제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그 운행하는 열차들은요. 그 우리나라 열차들은요. 열차 내부에 저장을 했다가요. 그 이제 열차 차고지에 가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요. 열차 내부에 저장해요. 우리나라 열차들은. 그런데요. 그 뭐냐? 이 시베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열차들은요, 그물 내릴 때 발판을 누르면 마개가 열림과 동시에 물과 함께 철길에 비산식으로 뿌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차역 주변이 더러워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 역에 도착하기 전한 5분에서 20분 사이부터 출발 후 5분에서 20분 사이는 화장실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기에는 미끄럼 방지용 돌기도 있어요. 그 앞에 손잡이도 있어요. 잡고 쪼그려서 일봐도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양변기가 겁나게 차가울 거예요. 그 플라스틱 변기 커버가 엄청나게 차가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전등은 승무원이 직접 조작하는데, 21 시쯤 되면 불을 취침등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 타는 승객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취침등 정도는 켜줘요. 그렇고요. 그 기본으로 접이식 침대에 펼칠 매트리스하고 베개 정도는 제공을 해요. 그냥 구형 매트리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릴 때는 반납해야 돼요. 내릴 때는 반납해요. 그리고 그 가끔씩 승무원이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는 틀어줘요. 그렇고요. 그 겨울에도 차내 온도는 한 25도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창문은 문 열게 막아둬요, 겨울에는. 그렇고요. 그 러시아 철도청의 규정에 의해서 교행하는 반대편 열차가 그 만날 때는 경적을 울리면서 가요. 몰라, 복선 열차인데도 경적을 울리면서 간다고 해요. 그게 왠지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그 열차 길이가 너무 그 거리가 너무 기니까 그 기관사들 중간에 막 졸지 말라고 약간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계획대로만 되면요,
리버풀 런던에서 그 유로스타 그 도버 해협을 건너가지고 파리, 브뤼셀, 베를린, 바르샤바, 모스크바, 울란바토르, 베이징 그리고 평양, 개성,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까지 할수 있어요. 지상까지. 그 런던에서 파리까지는 이미 도버 해협으로 지하철도가 완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부산역과 그 부산역에서 일본까지 그 몰라 지하로 철도를 만들 해저 터널로 만들 생각이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에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 국경에서 갈라져서 상해, 홍콩, 뭐 델리, 뭐 카불, 두바이, 그리고 수에즈 운하, 남아프리카 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노선도 있어요. 베링 해협이 해저 터널을 생길 수도 있어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쪽으로.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뭐냐? 아무르 지역에서요. 노선을 나눠 가지고 타타르 해협 넘어서 사할린 섬을 연결. 그리고 홋카이도 섬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지방 문제 때문에 만들 수가 없대요. 아, 물론 그 일본에는 그 세토대교가 있죠. 그렇고, 어쨌든 철로 연장 문제도 있고 해저터널 건설 비용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뭐냐? 이제 뭐냐? 우리나라 철도가요. 우리나라는 표준궤예요. 중국은 표준궤예요. 아, 세토터널. 그리고 일본은 협궤예요. 일본의 철도는 협궤예요. 그래서 그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는 관궤예요. 근데 일본은 신칸센 철도만 표준궤고요. 기존의 열차들은 다 협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인선은 옛날에 협궤라서 지금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선은 또 다시 만드는 김에 아예 그 수인선하고 분당선하고 직결을 시키죠. 왕십리까지.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갈 때, 뭐, 관궤에서 표준궤로 그 바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러시아만 관궤예요, 이 철도는.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표준궤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요, 그 국경역에요. 그 열차의 대차를 바꿀 수 있는 대차 교환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갈 때 관궤에서 표준궤로 그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몽골하고 우크라이나가 관궤인 이유는요. 몽골은 러시아가 예전에 그 제정시설 때 깔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소련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승객들을 실은 상태에서요. 열차가 어떤 건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열차가 대차 교환 그 시설로 들어간대요, 열차가. 그래서 그 열차가 들어 그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나사 끼우는 소리 뭐 연장 소리 이런 게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폴란드 지역으로 들어가 있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굳이 차를 갈아타지 않고 대차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되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는 좀, 아예 그냥 굳이 바꾸지 않고도 알아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요,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그 이제 물류를 우리가 이제 화물열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요, 선박 운송은 값이 싼데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항공 운송은 시간은 빠른데 무지막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화물열차가 다니는 거는요, 굉장히 그 대규모 수송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그 경전선에서요, 우리가 그 동부 그 경전선 구간에서 좀 이제 순천역에서 광양역까지 그 복선 전철이 좀 빨리 이루어진 이유가 포스코 때문이에요. 포스코 때문에 그 화물열차가 다녀서. 어쨌든 그 화물열차가 그 운송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요. 대량 운송하는 데는. 한국보다는 러시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대요. 그 뭐냐, 연해주 경제권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싶어서 그 러시아가 이제 좀 친한 정책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우리나라는요, 이미 우리나라 기술로 그 표준괴하고 관괴에서 모두 쓸수 있는 괴간 가변 대차를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상용화 단계가 아직 안 됐고요. 정치적 문제는 이제 해결의 단계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냐, 괴간 가변 대차를 이렇게 개발은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경의선 연결만 되면 상용화는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술이라는 게 일단 대단한 거야. 그렇게 되면 모스크바에서 부산까지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열차는 아마 특급 열차는 KTX가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렇고 이제 그 요즘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 페트로 파블롭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소련 시절에는 그냥 같은 소련이었으니까 횡단철도와 이 도시를 지나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카자흐스탄이 현재 독립하고 나서는요, 그 이쪽이요, 뭐냐, 목적지만 확인하고 탔다가 카자흐스탄을 들러버리면 그 뭐냐, 비자 문제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돌아가는 지선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요, 대한민국 국적자는요,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은요, 현재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해요. 아주 놀랍죠? 근데 중국은 갈때 비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그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끔. 일단 북한부터. 그런 좀그 외교적인 문제는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비자 발급을 좀 편하게 해주든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녹화를 종료를 하고요. 제가 어제도 메이저리그 볼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아마 그 오늘도 제가 한 이제 한 여기서 50분 정도 쉬었다가 그 50분 정도 그냥 CCTV 틀어놓고 쉬었다가 오늘 맨유 경기 들게요.